안녕하세요. 미소식탁입니다. 요즘 꽃게가 제철이라 그런지 살도 많고 아주 싱싱하네요. 오늘은 시장에 갔다가 데려온 살아있는 꽃게로 꽃게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믹서기에 배, 마늘, 생강, 홍고추를 갈아주세요. 마늘 한 큰술, 매실 두 큰술, 간장 두 큰술, 멸치 액젓 두 큰술, 물엿 두 큰술, 고춧가루 다섯 큰술을 넣고 섞어주세요. 갈아둔 양념을 부어주세요. 잘 섞이도록 저어주세요. 간이 부족해서 소금 5g을 추가해줬습니다. 솔로 다리와 몸통을 깨끗이 닦아주고 배딱지 안에 들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한 꽃게를 양념장에 묻혀주세요. 다리 끝부분은 날카로우니 가위로 잘라주고 도구를 이용해서 양념장을 묻혀주세요. 파와 청고추, 홍고추, 통깨를 넣고 섞어주세요. 꽃게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요즘 하늘이 너무 예쁘죠? 제철에 나는 음식으로 건강도 챙기면서 좋은 가을을 만끽하세요.